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 보면서 조국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은 뭐 지금 조사를 받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지만 말이죠. 아주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크게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서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의 어떤 공직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면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서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압수수색 때 전화한 것은 바로 아, 조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검사에게 압수수색 좀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게 이거. 개입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그 동양대 총장에게도 전화를 한 적이 있고요. 그 그렇죠. 외 밝혀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자기는 가족 수사에 개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 대한 수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물러남을 택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조국이 검찰 소환 조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본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동안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일. 이거는 특정 증거가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경우 저의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 하더라도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본인 때문에 가족, 일가 친척이 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명예, 저의 명예라는 단어로 자기의 명예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자기 명예가 회복되는 거지 가족의 명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한 2년간 재직을 했는데, 뭐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해온 것도 아니고,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 기억 안날 수가 없겠죠. 2년 정도의 근무 기간 동안에, 물론 세세한 것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저런 경우는 무슨 병명이 따로 있나요? 편의적으로 기억을 하고 편의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무슨 있었어요. 그런 있어요. 게 예. 뭐 긍정적 기억에 대한 편의라는 심리학 단어가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나오네.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예. 부정적인 것은 아예 기억을 못 예. 해버리는 뭐 그런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는 것 같고 예. 가족 수사에 대해서 왜 개입을 안 해요? 그 35일밖에 못 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그 공보 준칙 뭐 바꾼다고 그렇죠. 난리 그것도 치고 있죠. 그러면서 비공개로. 지금 사실은 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예. 이번 주에 조국 본인이 소환되더라도 지금 공개 소환을 일절 안 하기로 지금 돼서 일단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는 얼굴이 안 드러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그렇죠. 짧은 기간 동안 뭘 개입을 안 저희 더 이상 어떻게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35일 동안 본인이 수사받을 거또 당시 수사받고 있던 가족들을 위해서 제도를 많이 바꿔놨죠, 지금. 예. 자, 이번 주에 조사 받는 것처럼 보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이제 정경심도 기소가 돼서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이번 주 안에 조국이 이제 소환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가
아주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 사실은 이번 주도 좀 늦은 거죠. 그렇죠. 늦었죠.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해 못할 이유로 법원에서 계좌 추정영장을 안 내줬으니까. 그렇죠. 핸드폰도 지금 아직 안 그러니까 나왔어요. 지금, 아, 돈 흐름이 기본인데, 그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좌 추정영장이라는 게 한 번 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계좌 추정영장을 내주면, 그 전후에 그 금융거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적시된 금융거래에 뭐 여기서 받은 거 한 번, 보낸 거 한 번.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아, 그렇군요. 이걸 그렇게 까다롭게 그동안 굴었으니까 수사 진척이 엄청 늦어진 거죠. 예, 예. 근데 글쎄요, 이번 주 뭐 지금도 너무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늦어졌죠. 자, 이번 주에는 꼭 소환이 될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그저께만 해도 문재인 만나서 얼굴이 찌푸러들었었는데, 오늘 굉장히 얼굴이 밝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보실까요? 예, 그간 저희 신의 한 수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점심 식사, 그 구내식당을 가는 그 통로 사진만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이 사진만 나왔어요? 계속 이 사진만 보였는데, 오늘 드디어 공개적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요 앞에 정원으로, 대검찰청에 있는 정원으로 나오더니 이제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카메라 기자들한테 자 나를 찍어라 하는 듯이 포즈를 취하면서 걷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갑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지금 야 나 저쪽으로 갈래?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시죠. 뭐 이렇게 그 손가락 표현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딱 어디 뭔가를 가리키면서 자 네. 절로 가자 뭔가 지휘하는 듯한 포즈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직진을 쭉 한 겁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사실 손짓을 많이 하셨네요. 예, 지난주에 문재인 만났을 때는 사실 고개 숙이고 뭐 눈도 네. 마주치지 않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또 심지어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네. 거의 뭐 화보 수준으로 이거 보면은 야 내가 하나 보여줄, 내가 진짜 한 건 할 거야! 뭐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료를 찾은 것 같아. 예. 예 증거가 나온 것 같아. 마지막 사진 한 장만 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이렇게, 야, 드디어 뭔가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뒤에 단풍을 배경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사진을 카메라 기자들한테 거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대준 듯한, 아마 동선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움직인 듯한 그런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적은 저곳 청와대에 있다. 딱 이렇게 지목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사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맨날 부르짖으면서 검찰 압박하고 있고 또 조국은 소환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시절을 겪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사진에서 웃는 모습 보여주고 이 당당한 모습 보여준 것도 하여튼 하나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좀 부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지난주에 청와대 불려가고 일종의 심한 모욕을 당한 거죠. 예, 예. 면전에 앉혀놓고 윤석열 아닌 다른 사람이 총장이 와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 후임 총장이 누가 될지 그렇죠. 모르지만 뭐 흔들림 없이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임명된 지 넉 달도 안 됐어요. 예, 예. 아직 남은 임기가 1년 8개월도 더 남은 사람 앉혀놓고 그래 모욕당한 거네요. 너 말고 딴 사람이 와도 뭐 될 수 있게 준비해봐. 사실은 나가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건데 이제 그 앞에선 뭐 눈 마주치기 싫으니까 일부러 고개 숙이고 그냥 뭐 듣는 척만 했겠지만 네. 이제 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아, 먹고 가잖아. 그렇죠. 청와대는 남의 집이잖아 이게. 그렇지, 그렇지. 저쪽 집인데 네. 이 대검은 자기 집이잖아요. 전문용어로 나와바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 키를 잡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총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 넥타이 안 메고 다니는 버릇은 여전하네. 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야, 진짜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윤석열 총장 웃는 모습 보니까
뭔가 좀 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검찰 내부, 외부, 전직 검찰총장까지 힘을 실어주는 상황. 결국은 청와대까지 조사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분석할 수 있는데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